자, 30 포인트에 이어서 언어 번역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컴파일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러면 이 컴파일하는 구조 혹은 컴파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컴파일러의 구조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되고 이때 분석 단계와 생성 단계를 거쳐서 번역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고급 언어에서 번역 단계는 원시 코드를 선행처리기 프리프로세서하고 어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어 책을 번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영어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 좀 제껴내고요. 각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별로 쪼개낸 애를 우리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예, 문법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그 문법적으로 한 다음에 의역이라는 게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때요? 아, 얘가 아, 제대로 된 번역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에다 작성을 하고요. 얘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책을 번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단어를 찾고 문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얘네 마지막으로 최적화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좀 기억하고 계세어요 순서가 가끔 출제됩니다. 선행처리 하고요. 어휘분석 다음에 구문분석이에요. 단어 뜻을 먼저 확인하고 문법적인 걸 보게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선행 처리라는 거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어휘 분석이 나오네요. 자, 어휘 분석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문장이 있으면 그들 문장 중에 단어를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 그죠 단어를 쪼개내는 거죠. 뭐, 수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긴 문자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문자열로 보고 문자를 스캐닝 캔해 가지고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인 토큰으로 분해를 한대요. 단어는 단어, 수거는 수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내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토큰입니다. 어휘 분석에서는 토큰이 나오게 돼요.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열된 문자들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의 식별자, 구분 문자, 연산 기호, 핵심어, 주석 등으로 그룹하는 단계가 된대요. 그렇게 나온 게 누구라고요? 토큰이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파서가 파스트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큰을 요구하면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읽어서 토큰을 생성해서 파서에게 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어휘 분석을 하게 되면 토큰이라고 하는 애로 분할이 된다. 그럼 그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토큰을 가지고 문법에 따라서 분석하는 작업을 구문 분석, 신텍스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주어진 문장이 정의된 문법 구조에 따라 정당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대요. 분석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파스트리. 다른 말로 구문트리라고도 한다랬죠? 앞에서도 보셨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파싱이라고 한다, 파싱. 자, 이 구문 분석에는 파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어요. 그냥 종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고요. 우선은 하향식 파싱은 루트에서부터 터미널 노드 쪽으로 프리오더 선으로, 프리오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파스티를 구성하고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좌측 유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파싱할 수 있는 문법에 레프트 리커션이 없어야 하고 레프트 팩토링을 해야 하므로 상향식 파싱보다 일반적이지 못하다. 말이 어려운데 단순하게 상향식보다 일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하향식 파서 종류에는 리커시브 디센티브 파서와 프리딕티브 파서 LL 파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냥 종류만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향식은 터미널 로드, 끝에서부터 루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shift reduce passing이라고도 한대요.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심벌로 추격될 수 있고,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한대요. 파서 종류에는 shift reduce 파서하고 LR 파서가 있대요. 자, 그래서 토큰에서 구문 분석을 해서 나오는 애가 파스틀이다. 됐죠? 자, 구문 분석기의 역할은 뭐냐? 입력된 토큰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 구조에 맞는가를 판단하고 문법에 맞는가 파악하기 위해 파스트리를 출력한대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의미 분석을 하겠죠. 자, 이건 뭐냐? 앞에서 만들어진 파스트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기능인지 분석하는 단계래요. 분석 결과로 중간 코드인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의미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처리나 오류 탐지, 심벌 테이블 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 트리에서 의미 분석을 하게 되면 중간 코드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 코드가 나온 것을 코드 최적화를 하게 되겠죠. 실행 시간과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코드로 변환시키고 목적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 코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단히만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라는 게 나오는데 디버깅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디버거는 오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얘가 왜 디버그 버그가 벌레잖아요. 벌레를 잡는 거냐면 어, 예전에 그 애니악이라는 거 아시죠? 최초의 전자계산기인데 이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오류가 굉장히 많았대요. 워낙 크기도 하고 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음, 100평 정도 되는 5층 건물만 했다고 그래요. 컴퓨터가. 근데 그 성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뭐 수천만 분의 1도안 되는 정도의 아주 아주 저급한 그런 거였는데 이게 기계 크다 보니까 또 전기회로 전자회로가 막 들어있다 보니까 중간에 바퀴벌레가 들어가가지고 합선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생기면은, 그 장치 열고 들어가가지고, 바퀴벌레를 찾아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했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썰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다음 중, 주석의 제거.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다. 그지? 프리 프로세서죠?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 딱 보니까 나오네요. 어휘 분석. 여기서 나온 애를 뭐라고 한다? 토큰. 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컴파일러의 컴파일 단계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원, 시 코드가 없네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어휘 분석이 되겠다. 보니까 A가 있으니까. 자, 어휘 다음, 다음에 뭐를 해요? 우리 구문 분석하죠. 그 다음에 의미 분석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순이면 돼요. 기억, 니은, 니을순.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냐, 미음이 먼저냐인데, 중간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다. 중간 코드 들어가고, 코드 최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구문 분석에는 뭐 자주 출제 안됩니다. 이거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답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하향식 파싱하고 상향식 파싱이 있는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향식 구문 분석은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좌측 유도 과정으로 볼수 있다고 그랬고요. 파싱 할수 있는 문법에 레프트 리 o 션하고얘를 없애고 레프트 팩토링을 해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못하다 그랬고요. 맞아요. 루트로부터 프리 오더 순으로 간다. 맞고요 터미널 로드에서 뿌리 로드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뿌리 노드 즉 시작 기호가 만들어지면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다. 오, 얘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향식 파싱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향식 파싱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그냥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향식 파싱 여기에서 보면 루트로부터 터미널 로드 쪽으로 프리오더 순으로 주어진 문자를 파스트리 한다했고 요거 좌측 한다했고 요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였어요? 터미널 로드로부터 루트 쪽으로 가는 거는 상향식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치?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